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 등 집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내 의과대학들도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강 예정이었던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이달 8일로, 강원대 의대도 이달 22일로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또 한림대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달 집단 유급을 통보했지만 학사 일정을 조정해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여야 후보 간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선거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강도가 높아지자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며 검증과 네거티브 선거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출마한 김도균 후보와 이양수 후보가 연일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측은 이양수 후보가 마차진 사격장 출입 여부와 논문 표절 의혹을 잇따라 공개 질의한 건 사격장 출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인터넷도 없던 31년 전 논문을 표절 운운한 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후보 측을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측도 김도균 후보 측의 공개 질의에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의혹, 의회폭력 가담 의혹, 언론인에 대한 막말 의혹 등은 이미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김도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막고발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께 평가받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양 후보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 격려하는 훌륭한 그런 품격이 있는 선거운동이 됐으면 하고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공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허영 후보는 김혜란 후보가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했다며 문제 삼았고, 김혜란 후보는 허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직격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나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가해자 측 변론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벌금 1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법원의 양형으로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유튜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권성동 후보가 사촌 등을 동원해 모든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총선에 당선되기 전 회사들이 이미 운영됐다며 김중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상당한 그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갖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회 끝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후보들은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의 재산을 놓고 강력하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우현 후보가 이철규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8년 동안 재산이 2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늘었다는 유세를 진행하자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30년 넘게 재산 등록 대상자로 지내왔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이나 초접전 혹은 한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후보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띠며 자칫 검증을 넘어선 네거티브 선거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오는 10일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도내 일부 시군에서 치러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강원도의회 양구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양자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규호 전 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경험을 내세워 의정활동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10대 강원도의회에서 양국은 역사상 최초로 초선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재선거에 귀책이 있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김완규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양국은 부군수를 지내는 등 30여 년의 행정직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공직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지역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남 전 양국은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양국은에서는 군의원 재선거도 치러집니다. 양국은 의원 나선거구인데 더불어민주당 최치영 재향군인의 국토정중앙면 회장과 박성조 무소속 나라사랑 국민연대 양국은 자문위원장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양양, 동해 세 곳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양양군 의원 나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안미영 후보와 무소속 고규현 전 양양군 기획감사실장이 출마했습니다. 동해시 의원 나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정책위 부의장과 국민의힘 박주현 전 동해시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총선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분으로 나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서 너도 금방이지 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의원 선거. 우리 지역의 앞으로 2년을 좌우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권 행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카메라의 잇담 발견으로 도내 사전투표소 193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카메라 설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오는 5일과 6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4일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전수조사를 재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언론사들이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과 모레 공개됩니다. MBC 강원 3사를 포함한 도내 5개 언론사는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일 오후 4시부터 TV 자막과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첫날인 내일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 모레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원주 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동해항을 통해 해마다 만 톤 안팎의 러시아 대게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역 과정에서 상당량의 대게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일당을 붙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의 러시아 대게 수입 관문인 동해항입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은 국내 수입 물량의 80%가량이 동해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만 천 톤, 금액으로는 2억 9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대게를 배에서 내리는 하역 과정에서 이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게 운송 차량에 대게를 숨길 공간을 따로 만들어 배에서 내려 차에 싣는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차차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완전 밀수지. 수조에 떨어져서 무게 재갖고 놓아야지만 수입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해먹은 거예요.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년 넘게 대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금액도 수십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예 작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30몇억 되는데 그 1년 동안 해먹은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 한편 현재 경찰은 복수의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빼돌린 양과 사건 경위를 발표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산업체가 부족한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워 대학의 고민이 적지 않은데요. 강릉경찰서가 지역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팀별 토의가 한창인 동아리방. 소주병에다가 라벨지를 붙이는 걸로 생각했었잖아. 경찰학부 학생들이 음주운전이나 렌터카 도용 등 교통 관련 범죄 예방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모바일로도 사이패스를 연동시킬 거야. 모바일로? 아, 그걸 안 하지. 근데 애초에 그 사람 내에다가 하잖아. 강릉경찰서가 공모하는 제1회 강릉 범죄 예방 정책 제안 대학생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는 지인의 명의를 통해서 렌트를 하고 오다가 이제 운전미숙으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아, 이거 렌트를 할 때 좀 명의 관련돼가지고 좀 엄중하게 좋다 생각해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뽑힌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실제 수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생활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치안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방범 동아리 학생 60여 명은 월화거리 등 성남동 일대를 순찰합니다. 한 달에 9차례 방범 활동을 이어온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아, 저희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셔서 피가 났을 경우에는 상태 보고 심각하다 하면 구급차까지 부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경찰까지 인계해서 귀가 좋지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무 교육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현직에 이제 취업을 할 때 그 인터뷰라든지 면접 과정에서 자기의 현장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 기반 그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강릉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강릉 시민들의 체감 안전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도 실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7분쯤 삼척시 도계읍 늦구리에서 산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차량 19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1시 47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지점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삼척 늦구리 은행나무와 송전선로가 있었지만 초기 진화를 완료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주 개최지인 강릉과 양양, 춘천, 원주, 양구에서 2024 강원 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30개 종목에 학생 선수 3,159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강원 소년체전 일부 종목에서는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대표도 선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오는 5일 올해 첫 조업이 시작됩니다. 올해 조업에는 고성군 현대면 소속 어선 100척과 고성군 다른 지역 소속 어선 80척이 나서며 강원도와 해군, 해경이 어선 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저도어장은 동해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황금어장으로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조업이 이뤄지며 대문어, 대게, 해삼, 해조류 등의 다양한 어종이 잡힙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6,901척이 160일간 조업해 1년 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94톤을 어획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0만 8,800명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한 달 전보다 139명 감소한 20만 8,800명으로 사천면, 연곡면, 중앙동, 내곡동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지난해 10월 21만 명대가 무너진 이후 넉 달 만인 2월에 20만 9천 명대마저 무너졌고 한 달에 200명 안팎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전통 오일장들이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내일부터 11월까지 끝자리 2일과 7일, 토요일마다 개장하며 임계 사통팔달 시장은 이달 20일부터 끝자리 5일과 10일에 열립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상인회는 오는 12일 5일장 번영 기원제를 비롯한 개장식을 열 예정이며 임계 사통팔달 시장은 장날마다 통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